시간에는 복수, 원수 갚는 거예요. 복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당한 거예요? 순교다. 순교자들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자,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뭐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순교자인데 우리를 피 흘려서 죽게 한 그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안 갚아주실랍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응?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도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왜? 우리가 순교를 당했는데 억울하대요,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복수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 복수를 안 하고 자기를 죽인 이 원수들이 아직도 뭐예요? 살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죽은 순교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복수를 빨리 안 해 주십니까? 라고 조건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직도 조건적인 물이 안 빠졌으니까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당연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안 갚아줘 아직도. 그래서 언제까지 원수를 안 갚아주실랍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순교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상합니다. 순교자들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왜 복수해달라고 그럴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해보자.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뭐요? 기다리면 복수를 해주겠다. 그런데 복수를 못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래요? 아직도 숫자가 안 찼다. 너희들이 순교당한 것처럼 너희들처럼 순교를 더 많은 숫자의 순교자들이 나와야만 그때 수가 차면 그게 뭐 만 명이 될지 만 오천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막 2만 명이 차면 그때 내가 이 나쁜 새끼들 나와. 그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거, 이 정도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배우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면은 이상해야죠. 그렇죠? 이게 뭐냐 이거요. 저는 이거를 보다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순교자들이 왜 이 모양일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순교자들이 한 말인데 이 순교자들만큼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뭐요?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복수를 해달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라는 말하고 그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이 알고 있는 복수가 같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 그렇죠? 이게 말이 되려면 적어도 그 순교자들이 복수해달라는 말, 그 복수, 복수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와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유명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네. 젊은 청년이 순교를 당했어요.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는 누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야. 조건 그렇게 안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다? 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해서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그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부터 약속해오던 언약해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완전 이방인들일지라도 우리야말로 진짜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인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주신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오직 누가? 영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복수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와, 그럼 야,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뭐요? 반드시 복수한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수하셨어요? 아니지. 네. 다 구원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지. 그렇죠. 자, 그러면 스데반은 누구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예, 네, 사울. 예, 네, 사울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 아버지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 이 예수라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예, 발길로 거들 차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피 흘리고 죽음, 피 흘린 죽음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결국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빙신같이 죽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봐. 하나님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은 내가 믿을게. 라고 그랬고. 또 반대편의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두 강도의 반응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쪽 편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너를 죽이는 저 로마 군대도 뭐야 다 때려 부시면 너는 부실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죽어 병신 같이 하나님이라서 아무 힘도 없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쪽 강도는 뭐를 봤습니까? 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아. 왜? 자기를 그렇게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도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해. 그렇다면 자기도 희망 있어요, 없어요? 이 강도는 자기의 그의 인생 대부분을 강도질하면서 살았어. 남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서 그러고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절대로 자기 같은 놈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거는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뱉고 발길질로 하고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강도질을 하다가 평생을 보내고 결국 강도질 하다가 잡혀서 지금 사형당하는 마당에 지금 자기가 곧 죽을 텐데 지금 한두 시간 안에 죽을 텐데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지옥이 있다면 자기는 지옥행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같은 이런 악하고 나쁜 놈을 위하여 이런 나쁜 놈, 자기 같은 나쁜 놈의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 박혀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강도가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천국 갈 수 뭐예요? 있어. 나는 이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분 같은 분이 하나님일 거야.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나 같은 놈은 절대로 하늘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이었어. 그런데 오늘 이분 예수를 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발길질로 차고 침을 뱉어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해. 그래서 그 강도는 평생 자기 같은 놈은 지옥에 갈 게 뻔하지만 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를 딱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그 강도를 보고 얼마나 고마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지금 돌아가시면서 얘를 구원하신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고맙죠. 믿어주셨어. 좋았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죽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이야, 지금. 왜? 우리 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만 너는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났다 이거야.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되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그 너의 마음속이 바로 뭐라? 그게 천국이야. 그리고 그 천국을 내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에 뭐예요?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나는 나하고 함께 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천국이야. 이쪽 강단은 병신 같은 사람 아니야? 응?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놈 몇 놈도 못 때려 눕히고. 그러니까 이쪽 강도는 철저히 그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를 해치는 자는 뭐요? 십자가 탁 내려가서 너희 못 박았지?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일로 와. 팍 벌 주고. 그러면 저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면 언제든지 나도 얻어 터질 수 있어. 마음의 평화가 있겠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렇게 원수들을 향하여 원수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돌로 자기를 사람들을 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 꼭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울도 내가 받아들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온 거요? 성령이 스데반 쫙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에서 뭐가 나서 환한 빛이 났다. 그건 뭐예요? 그게 생명의 빛, 무조건적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스데반 속에 탁 들어오니 몸은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스데반 마음 속에 오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빛이 쫙 드러나는 것을 누가 눈으로 본 겁니까? 사울이 봤어요, 여러분. 사울이 봤어요. 네. 여러분,
사울은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철저히 하나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누구를 전하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기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다는 것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스데반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면서 그 얼굴이 뭐예요? 환한데. 여러분, 사울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자기가 그런 입장, 스데반의 입장에서 죽으면, 뭐라 그러면서 죽을까? 나 죽였지. 너는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복수해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럴 줄 알아. 나는 지금 피 흘리고 죽지만, 새끼야, 너도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둬. 그런 전혀 두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야. 사울은 지금 분이 올라있습니다. 아시겠죠? 분노에 가득 차고 스데반은 무엇으로 가득해요? 사랑으로 가득. 누가 이겼어요?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사울은 그날 스데반을 죽여버렸지만 사울이 그날 잠자리에 들어서 잘라고 눈을 감으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탁 떠올라. 그 스데반에게 나타난 그 얼굴, 그 표정,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굴 통해서 본 겁니까? 만난 겁니까? 스데반을. 그러면서 사울은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예수를 사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높아 안 높아? 네. 지금 사울의 차원은 조건적인 차원, 율법적인 차원이야. 그러나 스데반의 차원, 예수님의 차원은 성령의 차원이야.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스데반과 사울의 그 대면에서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되었습니까? 율법과 은혜가 대조가 됐다. 이 말이. 자, 그날 밤 사울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여러분, 그 스데반의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사울은 얼마나 놀랐을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느 하나님이 더 멋져요? 스데반의 하나님 멋지지. 그렇죠? 그러나 사울은 지금 기득권자야, 기득권.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존경하고 있었어. 생각을 해봐도
누구 하나님이 더 하나님 같아? 네, 스테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자기도 스테반의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기는 무엇을 다 포기해야 돼? 그 유명세 기독권 다 포기해야 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누가 오를까? 내가 믿는 이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이 오를까? 아니면 그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스테반의 얼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 고민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스테반은 사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예, 또 죽이러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또 가야 돼. 시리아에 가서 또 스테반 같은 사람을 또 죽이면 또 누굴 만나? 또 예수를 만나. 와, 갈등이 돼서 죽겠어. 지금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테판을 사울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 사울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제가 하나님 같아서 뭐라 그랬게? 사울 이 새끼 너 죽고 싶어. 너 스테반 죽였지. 너 더 이상 까불지 마. 겁을 줬을 텐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 바울의 마음 속에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아, 스테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어? 깊이 생각해봐. 네가 네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율법적인 바리새인으로서 네가 성공했지만, 출세했지만 그게 아니란다. 진짜 하나님은 스테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야. 맞는 것 같은데 그걸로 기울기는 뭐예요? 싫어. 그 갈등을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아, 그러면 네가 암에 안 낫고 죽는다면 이 무조건적 하나님을 그래도 선택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암이 낫고 안 낫고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암이 안 낫고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만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은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거를 결정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하늘나라에 탁 가면 스테반이 사울을 만날 겁니다. 그렇죠? 만나면 스테반이 하나님께 감사할까 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로 쳐 죽인 이 사울을 결국 구원해 주셨구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스테반의 원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스테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울이 군을 못 받았다면 복수의 실패야. 왜? 순교자들은 하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원수가 구원을 못 받았을 때, 아,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왜 그것이 복수입니까? 사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왜냐하면 사울이 구원을 받아서 누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습니다. 그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렇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은 죽었어.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울이 바로 바울이야. 그래서 여러분, 왜 돌로 쳐 죽인 사울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안 죽으면 바울이 될 수가, 왜 거듭나지 못해. 그러니까 복수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결국은 성령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 구원도 결국은 거부했다면 스데반이 바라던 복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죽인 사울은 변하지 않고 사울로서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의 복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하고는 뭐예요? 전혀 다른 복수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영적 복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는 무슨적 복수요? 세상적 복수, 속세의 복수, 분노의 복수. 하나님의 복수는, 영적 복수는 사랑의 복수.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맨 처음 준 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뭐예요? 자, 죽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내가 약속한다. 자, 그런 죽이지 말라에서 이제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돼? 이에는 이로 죽이진 않은데, 왜? 죽이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요? 안 죽도록 두드려 패는 거야, 원수를. 왜? 안 죽으면 되니까. 그렇죠? 죽지만 않아도 십계명을 범하는 거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고 몽둥이로 팔도 부러뜨리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예? 그래서 만신창이로 만들어놔야 뭐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라 그래 놓으니까 막 두드려 패.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 다음 단계 조금 높은 단계요. 요거는 뭐라 그래요? 이빨 한 개 빼거든. 너도 이빨 한 개만 빼고 관둬라. 눈을 빼거든 너도 눈만 빼라. 참 하나님도 힘들었겠어. 그렇죠? 워낙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에는 이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뭐요? 눈으로 요 정도만 복수해라. 그게 모세 시대에 이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복수의 진화입니다. 복수가 점점 차원이 높은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뭐가 목표예요?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종 단계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야. 그래서 최종 단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는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즉 모세가 가르친 너희들에게 가르친 차원은 이 수준이었다 이 말이. 살인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빨 하나 빼면 너도 하나만 빼고 끝나. 그래서 점점 수준을 조금 어떻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그 예수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할 수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차원이야. 처음에는 옆집 마누라를 겁탈하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도 가늠하는 것이라. 수준이 무슨 수준으로 올라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그렇죠? 미워하지 말라. 이제 미워하지 말라를 지나가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것은 모세 차원이고.
모세의 무슨 차원? 율법 차원. 그래서 이거를 무슨 학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 차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까지 다 오면 이런 율법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 그렇죠? 그런 모세 율법 시대는 이제 차원은 지났다.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성경 보면 의의 태양이라 그럽니다. 의의 태양. 자, 말라기서.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예수님이 나타나면, 의의 태양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 의의 태양이 떠올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유감없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면 모든 유전자들이 꺼져서 병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하면 정말 재밌어. 탁탁탁탁탁.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건 예수님이 오신 때고. 드디어 여기서 뭐가 나타나? 십자가가 나타날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주신 언약은 새 언약. 옛날 모세 율법은 무슨 언약? 옛 언약이야. 그것을 옛 계명이라 그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가 나타났다? 태양이 나타났다. 해가 떴다 이 말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캄캄한 밤이었다. 태양이 아직도 떠지를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정한 때가 오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를 가르치고, 그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고 언약을 준 약속. 그것이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명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신명기 4장 13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뭐라고? 언약이라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태양이 안 떠올랐어. 아직도 밤이야. 밤에 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은 빛이야. 자, 이제 태양이 떠올라서 진짜 빛나고 있어.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뭐예요? 밤이야, 밤. 야밤이야, 캄캄해. 여기서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고 할 때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촛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이 아니라 촛불 시대, 밤의 촛불. 드디어 촛불이 상징하던 태양이 떠올랐어. 그러면 촛불은 어떻게 돼야 돼?
촛불은 이제 꺼야지. 태양은 떠올라서 사방팔방이 환한데 그래도 촛불 켜야 된대. 그게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 우리를 구원하셨어. 나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 구원이 바로 어? 그 구원이 바로 진짜 안식이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이미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 그럴 때 나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구원 받기 위하여 이 정도로 하면 구원을 받을까 말까? 이런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그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해요. 박사님처럼 가르치면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만 딱 받아들이면 그러면 뭐 착하게 살거나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악하게 살거나 뭐 이제 예수님께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말은 돼요, 안 돼요? 말은 돼요. 말은 돼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 받았잖아.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문제가 있어. 이론적으로는 말이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제가 일평생 꼭 거기는 한번 가고 싶다 하는 데가 어디냐면 뉴질랜드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기를 참 좋아해. 그게 바로 그럼 구원받았다면 마음대로 사면 되겠네 이런 말을 이 얘기를 해주면 쑥 들어가 버려. 뭐가 문제인지가 나타나요. 자, 잘 여러분도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뉴질랜드의 그 밀포드 트래킹 트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4박 5일로 하루에 적어도 6시간, 7시간 시끄러워. 매일매일 5일 동안을 그거요. 그 얼마나 그 힘들어. 근데 거기 가면 됩니다요. 왜 되게? 오늘 어떤 분이 그 강이 보이는 언덕으로 가는 길에 제가 오늘 저녁에 이분 못 나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박사님, 이렇게 가는데 힘이 안 듭니까? 그래서, 조금만 가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만 갔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강해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셨어. 그래서 제가 아하, 이분은 과로했구나. 오늘 강해는 못 나오겠구나. 저 딱 알았어. 그런데 그때 갔다 오셨을 때는 멀쩡하시더라고. 그것도 없다 이거야.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 왜 괜찮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그래요. 그 생기를 받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더 잘 태워. 그래서 에너지 같은 말이 생산된다니까. 그래서 그 밀포드 그 트래킹 가면 그 6시간, 7시간 걷는데도요. 별로 안 피곤해. 와, 너무너무 좋다. 근데, 거기는 그 4박 5일을 그 산 속에서 그러니까 총 길이가 약 한 50, 한 60km 정도 돼요. 그건 이제 4박 5일 동안 걷는 건데.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데 여행비는 너무 비싸요. 그거는 한 팀이 딱 50명이야. 그래서 50명 딱 예약 받아가지고 딱 50명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이드 다 붙고 거기에 이제 산장이 있는데 그 나흘 밤을 자는 그 산장을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숙소도 깨끗하고 음식도 쫙 고급으로 나오고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는 부부가 같이 갔다 왔다 하면 너무 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참 못 가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거길 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 동서가 우리 처제 남편이 사업을 잘해요. 어쨌든 이제 한 건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님 밀포드 가십시다. 제가 스폰하겠습니다. 대박!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나는 동서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동서가 돈 다 되겠대. 이런 거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왜? 동서가 이 형님을 어떻게? 아주 사랑해요. 아주 존경하고. 형님, 가십시다. 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딱 있으니까 아는 게 아니라 여행사에서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응? 이상구님과 이은숙님의 밀포드 트랙 여비 전액이 완불되었습니다. 완불되었대! 우와! 대박이 아니요. 가 우리 동서한테 고맙기도 하고 와 이제 거기 간다고 내가 꿈에 그리던 그곳에 간다고 이제 여비 다 완불되었으니 뭐예요? 거기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요? 가는 거 확실하다고 확실해. 그러면 내가 아무 따나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요? 적어도 4박 5일 동안에 하루에 6시간, 7시간 걷는다면 체력 단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러면 오늘부터 뭐요? 체력 단련해야지.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뭐로? 믿음으로 나는 가게 되어 뭐요? 있으니까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거기에는 상당한 체력이 요구가 되는데, 그 우리 동서는 마라톤 해가지고 체력이 좋아요.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는데, 체력도 안 되는데 완불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형님이 지금부터 체력 단련을 시작하십시오. 예? 그래서 체력 단련이
충분하다고 할 때 완불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력 단련. 못하지. 체력 단련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서. 더러워 죽겠네, 정말. 그러면 체력 단련이 될 수가 뭐요? 없다. 진짜 체력이 단련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 확실히 해야 돼. 이미 그것은 완불되어 있고 내가 거기 간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완전히 보장된 상태일 때 나는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뉴질랜드에 맞도록, 그렇죠? 체력 단련을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불했다. 아, 그러면 이제 아무 따나 살아도 취소 안 되겠네, 뭐. 그러면 계속 술이나 퍼먹고, 그때 몸 컨디션 봐서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런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어서 그래.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게 너무나 확실하면, 그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을 바꿔놔야 안 바꿔놔요? 확 바꿔놨습니다. 벌써 삶의 목표가 달라져. 이야, 나는 아무것도 우리 동서한테 해준 게 없는데 우리 동서가 나를 위하여 완불을 했구나. 이야, 여러분. 그렇죠. 그런 믿음, 진짜 믿음. 그것은 무엇을 받은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은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은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사울을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탁 해서 예수님 쪽으로 탁 기울어졌을 때, 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스데반의 하나님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 같아 할 때 예수님 뭐야? 자, 성령을 보내.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있어.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 호소를 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나는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 여기에 사울이, 사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 주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조건적 하나님식으로 하면 그 하나님은 사울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새끼 왜 스테반을 죽였어?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은 없어. 그래서 스테판이 원하던 복수가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성공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성공시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수는 우리 손으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복수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맡기라. 이 말 어디 성경에서 보신 일 있습니까? 네, 이 말은 구약 성경에도 있고 이제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네 원수가 굶거든. 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돈, 내가 정말 결혼하기 위하여 정말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정말 라면만 끓여 먹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죽자고 저축해서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내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에게 속아가지고 6개월만 빌려주면 뭐 2억을 만들어서 주겠다. 가장 내가 신뢰하던 친구가 나를 속여서 그 1억 5천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친구 마누라도 도망가고 그 친구는 자기 살던 집까지 팔아서 도박을 하다가 돈 다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 그 노숙자를 어떻게 하라고? 집에 데려오라 이게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끓여줘라. 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에게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맨정신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 이거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굴에서 무슨 빛이 날까? 스테판이 빛나던 그 빛이 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복수를 해야 돼. 근데 그 복수를 누구한테 맡기는 복수? 자, 여기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스테반의 원수도 누가 갚아준 거요? 스테반은 기도했어.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스테반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테반의 얼굴은 화려해졌다. 그래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났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났다. 너도 그렇게 하라 이거지.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런데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요?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라.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어떻게? 너는 요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봐라. 요만큼만 한다고 해도 무조건적 사랑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그 사랑을 내가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 원수가 감동받아 안 받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럴 때 나는 그 원수 보고 뭐라 그러면 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같은 원수도 뭐예요? 이렇게 대해주라고 그래. 그러면 그 돈 떼먹고
지금 폐가 망신하고 이리 치고 저리 사기치고 해서 돈 긁어가지고 간신히 입에 풀칠하던 그 친구, 그 원수의 마음에는 누가 득실거리겠소? 사단이 뭐라 그러겠소? 너 같은 놈은 이제는 뭐요? 가망 없어. 너 같은 놈은 천국 갈 가능성은 제로야. 너는 끝났어, 이제.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려, 안 들려? 합리적으로 들리지. 그러한 악령의 거짓에 속아 있는 그 원수를 그 악령으로부터 구원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고 그 사단, 그 악령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고 절망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를 악령의 손아귀에서부터 건져내자는 말이에요. 건져내면 네가 우선 기도해. 그리고 내가 그 자식 데려다가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넣어줄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원수 친구가 감동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님이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럴 때 그 친구가 뭐라 그랬어? 그렇다면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같은 사기꾼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야? 상구의 대답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분을 믿어. 와, 그렇다면 나도 네가 믿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상구의 대답이 뭐게? 물론이지. 감동 받을까요? 받을까요? 그 감동 받는 것을 숯불이 머리 위에 쌓인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숯불은 뭐냐? 여러분, 이 숯불에 성경에 숯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겠냐?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달라가 아니라, 저는 죄가 많아서 저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숯불에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뭐요? 그 벌겋게 핀 숯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숯불이 너의 죄를 사해주는 숯불이다. 그러니까 숯불은 죄를 사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구가 그 내 돈 떼먹은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해주면 드디어 성령은 이 원수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뭐요? 믿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돈 떼먹은 원수를 어떻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맨날 술만 퍼먹고 도박하던 이 원수가 완전히 변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알바 자리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상구야, 내가 사기친 그 1억 5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제 틈틈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그 1억 5천을 다 갚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는 누가 갚는 거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게.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끝냅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계시록 6장에 나온 하나님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원수 갚아주지 않기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순교당했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보니 아직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언제쯤이면 구원을 그들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야, 너희를 죽인 그 자식들 정말 꼴통이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 너희처럼 그들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좀 더 뭐요? 수고하고 죽어야 된다. 나도 그들 빨리 구원하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니 지금은 뭐요? 기다리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의 피를 복수해 줄 것이다.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복수의 복음이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돈 사기쳐서 다 떼먹고 그래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부어주라. 그러면 네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 네가 성공적으로 하늘의 복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가 하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란 말을 너희들 억울해 나한테 신고해 내가 그 새끼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수를 구원한다고요? 내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내가 못 죽였으니 하나님이 대신 각 죽여줘야지. 그거는 그 강도 십자가에서 내려가봐라?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 새끼들, 나쁜 짓 하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일어나. 그러나 이 강도, 이 쪽편 강도. 보통 우편 강도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편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 찾아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가짜 뉴스야, 그거. 그래서 또 한편의 강도는 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모든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앞으로는 그런 하늘의 복수를 하십시오.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정말 충실한 종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피 흘려 죽게 한 그 원수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원수들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땅에서 복수는 정말 상대방을 죽여야 속이 시원한 복수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수는 그 원수들을 구원해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복수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땅의 복수를 이제 극복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